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 알람입니다. 새 알람입니다. 자, 드디어 새 알람에서 최초로 클래식컬을 갖고 왔습니다. 클래식! 아, 이뻐, 이뻐. 최근에 그 영화배우 김혜수 님도 이 차를 탔었고, 영화 그 마야광이지. 마야광, 마야광. 거기에서도 이 차가 출연을 해요. 근데 일단 차 상태를 좀 볼게요. 이게 굴러가긴 굴러갑니다. 실제로 사람이 타는 차예요. 이 정도 클래식카를 사서 탄다 그러면은 올드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래 관리 좋아하시지 않나? 약간 이런 거. 지금 여기 낙엽이, 아니 낙엽 밑에 물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랑 붙어서 왔어요 같이. 아, 진짜 징그럽게 관리 안 하는 수준이란 얘기죠 지금 이거. 그냥 타고만 다니는 거야. 몰라, 요즘 차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 이게. 이 차를 오늘은 디테일링을 해서 되게 깔끔하게 이 차주분을 모실 겁니다. 모셔서 아, 다시 일단 이걸 원상복구를 해야겠죠? 차는 이렇게 이쁜데 지금 관리를 안 했어 이렇게. 아, 차주분을 일단 모실게요. 아, 그래요. 차주분을 모셔야지 이거 좀 해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에, 왜 관리를 안 했는지 좀. 이게 사람 타는 차냐고. 우리나라로 봤을 때 이렇다고. 나는 솔직히 공짜로 네. 세차해 준다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아, 공짜로 세차해 준다 그러세요? 아니, 클래식카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네. 아, 그래요? 아니, 클래식카들은 원래 이렇게 타는 거다. 이렇게 더럽게요? 낙엽 놔두고. 이거 다 데코레이션이에요, 이거. 분방구에서 이거 1,500원씩 구매해가지고 제가 데코레이션. 아, 이거 해놓으신 거예요? 다 해놓은 거예요. 아,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따가 세차 끝나고 다시 이대로 놔둬야 돼. 아니, 그래? 올드카 클래식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네. 원래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거예요. 가을이잖아, 가을. 네? 선생님만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이런 감성 어디서 느껴봐, 이런 와, 감성. 이걸 왜 이 차에서 네? 느끼냐고요? 우리는 새 체험품 준비하고 소개 좀 해주세요. 이번에 뭐 하시는지. 그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시국지라고 하고요. 자동차 유튜버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 4회 대전 모터쇼를 개최를 하는데 제가 퇴물이라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새 알람의 기회를 빌려가지고 약간 네, 피를 빨아먹으려고 나오는 김에 새 차도 공짜로 해준다네. 아니, 계산서 봐라. 따로 할 겁니다. 계산서 봐라. 우리 세일남이 네. 네. 내년 모터쇼 때 협찬을 해줬잖아요. 아이, 협찬을. 아, 이번에 봐봐요. 내 핸드폰 어디 갔어요? 방송 준비가 안 돼 있어. 왜 이상해? 아까 아침에 MBC 아, 잠깐, 찍을 때. 이번에 세일남이 어떤 거 협찬해줬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 목록. 아, 아, 아 네. 엄청난 거 해주셨어요. 여기 있다. 15번째 협찬 목록에. 많은 건 아닌데, 그냥. 뿌리는 광택제. 아쉽게. 40개 맞죠? 50개! 너무 많아가지고! 50개 플러스 뭐 더 없나? 김서림 방지제 100개 들어가. 김서림 방지제. 예, 그것까지 또 협찬을 해줘가지고 제가 오늘 감사하는 의미로 또 나오게 됐는데요. 사실 새 차도 공짜로 해준다는 거에 약간 혹했고. 혹했고? 근데 좀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오늘 예? 새 차의 복장입니까? 예. 아니면 뭐 끌고 가고. 아, 예, 예, 예. 가버려! 촬영 시작했는데 이제 어디 가요? 아, 오케이. 그래도 오늘 영상은 모터쇼에 맞게, 이 차량에 맞게 맞는 제품들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정말 모터쇼 쇼카스럽게 이 차를 다시 복원을 하고 그 아이템도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아이템을 썼는지 알려드릴게요. 시작하시죠. 혹시 저 거품설 하시는 거 아니죠? 세차하실 때? 셀프 세차도 하긴 하세요? 이거 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우, 환장한다. 우리가 하자. 그래, 괜히 뭐 괜한 차한테만 끄다가 차 더 버리겠어요. 수월이 더 생기겠어. 쓰는 건 우리가 일단 해놓을게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약간 그런 세차의 전문가인 세알람. 그리고 쓸데없이 돈만 많고 이런 클래식카 소유하고 있는 졸부. 네. 고민을 해결해 주십시오. 아, 이게 아. 옆에 가면은 따뜻한 커피 저 하나 둘 셋 넷 10잔이네요. 10잔만 사오십시오. 네, 일단 네. 예. 못 받아치겠다. 아, 농담입니다. 시작해볼게요. 도망가셨어, 처음에. 앞뒤 형, 일로 오세요. 팔 건드셨다. 이제 일하려고 그런다. 아, 근데 나는 궁금한 점이 뭐냐면. 예, 네. 들어오세요. 네. 세차 전문 유튜버잖아요, 그죠? 네네. 세차 전문 유튜버인데, 지금 이게, 지금 구할 수도 없는 완전 클래식 쟁반휠이라고. 아, 쟁반휠? 여기 고기 꺼먹으면 맛있겠다. 아, 근데 요게 지금 보면은 굉장히 한 30년이 넘다 보니까, 이런 도장면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런 약품을 쓰면은 네. 떨어져 나가거나 박살나지 않을까라는 아~ 고민이 있는데 아~ 좀 안전한 휠 제품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막 변색이 일어나거나 막 휘거나 이런 일은 요즘 없어요. 그럼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제가 여기 뿌려드릴게요. 요즘에는 감성 세차라 이렇게 뿌려놓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마 타이어가 오래돼서 누렇게 나올 거예요. 타이어 먼저 닦아주시고 휠 닦아주시면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바닥으로 막 흘려내주시면 됩니다. 오, 보이시죠? 와, 진짜 올드. 이거 30년을 그 세차 안 했다고 하시니까. 우와, 세차 안 하길 잘했다. 잘한 거 맞지? 몰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가운데를 사살? 나 다른 부분이 안 되니까 그거 휠로만 딱 해주시면 이걸로? 여기도 때가 안 보였었는데 엄청 나오네. 네, 아. 아, 됐다, 난 다 했다. 아우. 아, 이게 끝이에요. 아, 너무? 아, 진짜예요? 진짜 이게 끝. 어. 어디였어? 앞지영! 앞지영! 어디였어? 앞지영! 아, 자꾸 도망다녀! 나이도 많고. 저기 같이 오셔야죠. 잠깐만! 아니! 아니, 앞지영! 이거 뭐 아니, 선생님들!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네! 저는 약간 개그 욕심이 큰 유튜버고, 이런 전문적인 거는 전문인 선생님들이 하는 거고. 아니, 나 구독자 8만인데! 말이 너무 많아! 어? 아니, 구독자 8만! 니들 몇 마리니? 아니, 이거 기름 넣고 3,000원 주면 공짜로 해주는 거 왜 이러고 있냐고 치는데! 우리 채널에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근데 한 부분만 계속 닦고 계셔. 걸렸어. 어, 감독님 잘하셨어요. 앞쪽 코 얼굴 닦아줬어요, 얼굴? 안 닦아도 여기만 닦고 있었다니까, 지금. 아니, 잠깐만. 아, 그냥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나아. 아, 근데 너무 깨끗해졌는데, 이거 약간 클래식하의 맛을 잃은 것 같은데. 아, 진짜 클래식하의 맛은 광이 나야죠. 광이 나야지. 사람들이, 와, 이쁘다 하면서 계속 쳐다보지. 그치? 유리도 똑같이 닦습니까? 다 닦았습니다. 예, 이게 더러운데 닦다가 가면 안 돼서 깨끗하게 다 닦았습니다. 그러면은 세차를 할 때 우리가 네. 지금은 다 같이 닦으니까. 네. 근데 우리 혼자잖아. 네. 어, 아니 그러니까 혼자 세차할 때는 네. 그럼 위부터 닦고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발 닦고서 그거 더 안 하잖아요? 머리부터 이렇게 아래로 쭉. 다 했습니다, 이제. 아니, 이제 장면 잡으려고. 다 했어요, 다 했어. 아, 이거 편집으로 내가 다 한 것처럼 만들어준다고. 아, 그렇게 만들지 마. 그렇게 만들지 마. 집에서 그냥 잠이나 잘게. 야, 너 일로 와. 아니, 나, 너가 아니라. 예? 야! 일본 카메라 그래? 빨리 와봐요. 왜요? 잠깐만, 물 들어, 가죽이 물 들어가, 이거. 아니, 문이 안 닫혀 있었어, 제대로? 차가 잘못됐네. 그러니까, 뽑기 실패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러네. 뽑기는 그러면 30몇 년 전에 잘못한 거야. 이 차가 잘 보시면요, 이 문 닫혀요. 여기 공간에 틈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일은 비는 안 들어가는데, 이 차에 틈이 있네. 아. 그러네요. 아, 그랬구나. 휠도 그냥 진짜 옛날 드럼식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560SL 모델입니다. 진짜 3세대에서 어, 북유럽판에다가 가장 오랫동안 어디야? 나 판매가 되었었다고 해요. 아, 가시는데? 그럼 도망가? 잡아! 저... 뭐야? 어디 가셔? 도영 어디 갔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아, 다음에 2부 영상으로 2부 하긴 해? 우리? 아마도? 아마 뭐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끝내나? 어? 지금 대전에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모터쇼를 준비하게 됐어요. 한 2주, 3주 넘겨놓고 좀 급하게 하는 감이 있거든요. 위드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겨우 준비하는 거라 조금 저분이 정신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시청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모터쇼의 항상 성공을 위해서 새알람이 손길이 닿았다는 거. 이 차 어때? 오늘 너 가져가. 어, 그러려고. 이미 내 거야. 너 해! 아, 고맙다. 미안해! 막 잡아. 아니 이게 진짜. 아니 진짜 가버리면 어떡해. 도망갔어. 이야 차 고마워요. 와, 이거 두 날리고 간다고? 잠깐만, 우리 먹었으니까 우리 차야 이제. 아, 맞네. 명예훼손 뭐 그런 걸로 그런 걸로 아까 네. 우리 세정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오시더니 몰래카메라를 하자고 그래서 자기가 도망가는 척을 하기 때문에 진짜 봤어요. 어차피 엄딩은 났다니까?
이게 뭐 떠들어대지 이거 계속. 그러니까 나는 오늘 와가지고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떠들어대니까 시끄러워 네. 죽겠어 아주. 솔직히 난 차만 달라 그랬어. 근데 자꾸 자기 나오겠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 계속 일단 작업을 해볼게요. 드라이는 전부 다 끝냈고 아는 사람만 안다는 오늘은 글레이즈를 입힐 겁니다. 쇼카 또 전시회 촬영하고 나가는데 이게 이런 도장면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스월들이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제 도장이긴 하다만 관리를 애초에 너무 안 하니까 타이어나 우리 크롬도 이거 살려야 돼. 서로 분배를 할까 일을? 아, 이 정도면 됐다. 우선은 이 차량이 크롬이 진짜 많아요. 문틈부터 뒤까지 보면은 여기 위에도 있어 위에도. 근데 다행인 게 크롬 복원 상태 나쁘지 않아요. 다 복원했나 봐요 이거. 아, 물때도 없어요. 나쁘지 않아. 선생님 휠코팅제가 있어가지고 크롬도 코팅을 해버리자고. 아 그럼 내가 크롬 쪽을 맡을 테니까 이 글레이즈 작업을 해줘요. 아 근데 세정만 해도 웃을 때가 아니에요 감독님. 어떻게 세차해놨다고 이거 보고 깨끗하다 할 수가 있냐고 사람이. 여기 돌발이었어요. 기다려봐요. 알겠어요. 어 숨차냐 이거? 뭔가 기빨리는 것도 있어요 아침. 아 진짜 저 아픈 도시 오고 나서 뭔가 힘들어졌어. 지금 카메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감흥 없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이 모습이? 그냥 뭐 치약 발라놓은 것 같아요. 그죠. 진짜 글레이즈는 사실 뭐 옛날 차들을 옛날 차들에 뭐 스월도 있을 거고 얼룩도 살짝 있을 거고 광택이 옛날 같지 않을 때 작업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동차 전시회나 그치 전시회 많이 쓰지. 사실 전시회 그게 많이 쓰지. 최고긴 하지. 전시회에서는 좀 안다 싶은 사람들은 무조건 쓰는 마법의 약이긴 합니다. 근데 일반인분들은 좀 귀찮아서 잘 안 하시더라고.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고 안 하고 차이는 큰데 아직 이 감성을 못 느끼신 거지. 이번 모터쇼 때 오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제 손으로 바른 특히 이 차 클래식카는 어때요? 전 지금 너무 좋아요. 이거 솔직히 한 이틀 삼일 줬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여기? 할 거면 이왕 전체 팩을 돌리고 가죽도 안 된다 저거. 갔어요. 근데 하여간 최대한 살려보고 싶은 감은 있죠 진짜. 맨날 도장면 깨끗하고 이런 거 만지는 것보다 조금 안 좋은 걸 다시 되돌려 놓는 게 진짜 재밌거든요. 이게 또 리스트워. 제가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빌려올게요. 앞집인데 그 카페 열잖아요. 그거 훔쳐 올 거예요. 제가 어딘지 알아가지고. 내가 이거 진짜 내 차에도 이렇게까지 털 날린 걸로 드레싱 해주지는 않는데 내가 지금. 근데 이 차 자체가 클래식 차니까 되게 재밌지 않아? 아 재밌게 하지 복원되는 막 이게 맛이 보이니까 어떻게 재미있지. 색다른 재미가 있단 말이지. 무엇보다 그 전에 모터쇼 때 오셨을 때 이제 4회째죠 벌써? 4회째 맞죠? 4회 맞아요. 그때마다 이제 저희가 1회 때는 빼고 2회, 3회 때는 계속 이제 새 차를 미리 좀 해놓고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다 막 와 차 색깔 이쁘다 뭐 이쁘다 이렇게 일반 눈에서는 그렇잖아. 특히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 막 깨끗하다라고 할 때 보면은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작업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클래식카 해보는 이런 재미도 있고 좀 보람찬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슈퍼카급들만 많이 왔었는데 이번에 클래식카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걸 좀 복원을 많이 해놔야 와 관리 진짜 잘했나 보다 소리를 들으면 오늘 영상에서 새하얌이 잘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내 차도 아니긴 한데 괜히 뿌듯하단 말이지 내가. 그치. 와 거기까지 이제 신경 쓰는 거야. 해야죠. 여기 해야죠. 여기 고문 여기가 플라스틱이에요 또 이 앞쪽이. 아 이거 안 하면은 또 진짜 그런 느낌 안 나요. 크롬도 나름 코팅 다 해놨습니다. 방금 반짝반짝 좀 거리죠? 크롬 특히 누가 해놨냐. 그 반짝반짝 거리냐. 내가 했잖아 아까. 크롬은 내가 했잖아요. 어? 내 칭찬을 하란 말이야. 내 칭찬을. 이 부분 비포 애프터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그래도 이게 지금 제가 완벽하게 마스킹 안 해서 반은 이쁘게 못 나눴는데 그래도 복원 차이는 좀 나죠 많이? 색감이 진해졌다. 너무 달라. 이렇게 몇 개월 가니까 또 처음 출고될 때부터 계속 했으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됐을 것 같아요. 제가 30, 40년 전에 이 차를 뽑았다 수월 하나 없어요.
앞전에 글레이즈를 발라놓고서 이걸 바르면은 뭐 파리감이 이끌어지는 슬립감이다라고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셔서 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거 모터쇼에서 그대로 협찬을 요구했어 달라고. 또 이게 해외에서 광도 측정 1위 했던 제품이잖아요. 국내 제품입니다 이거. 리뷰도 되게 많았다고 칭찬이 많았었어. 광도 면에서 슬립감이 이 만졌을 때 왜 부드러운 게 좀 중요하냐, 모터쇼 때 어린 친구들 만지더라고. 진짜 많이 만지더라고. 우와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본다고 했더니 그래서 사실 그 마찰 때문에 혹시 이 차량의 손상이나 스트레스 갈까봐 광도하고 슬립감만 좀 몰빵한 제품을 오늘은 쓸 거예요. 마음 편해지는 거 봐. 우선은 다 작업을 하고 올게요. 한 바퀴로 돌립시다 빨리. 한 바퀴 쑥 돌고 보자 하자. 진지하게 돌아야 돼 이거는 지금. 모든 작업 일단 끝났습니다. 야, 자 올드카노 이거 확실히 세차를 놓고 아이씨 땀 좀 거 말지. 광택 찍어놓으니까 진짜 이쁘다. 결과물이 일단은 그래도 괜찮아요 확실히. 아 비 내리네. 아 미치겠네. 왜 자꾸 물방울이 찍으니까 비 내리네 지금 쫑치. 아 차영 전에 비가 좀 오다가 말아서 비가 안 올 줄 알았더니 또 오네 이게. 겨우겨우 날 잡아가지고 갖고 왔더니 아 다 해놓으니까 내리네. 이거 미치겠네. 아 이거 일단 빨리 마무리하고 차 좀 넣어놔야겠다. 나 지금 요 손 할머니 손 됐어. 쪼글쪼글 거려가지고 지금. 그래도 결과물은 아주 마음에 들진 않아. 그냥 부분 좀 뭐 도장면이 깨져 있거나 도장면 상태가 안 좋거나 물때가 깊이 박혔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최대한 살린다고 살리고 패크들 살짝 돌려봤는데도 일단 조금 아쉬워요. 한 진짜 한 3일 주면 광택 내복을 하면 진짜 좋을 텐데 이거. 아구정 시골지님이 이 차를 애초에 조금씩이라도 관리를 하셨으면은 진짜 그러니까. 더 좋은 이 광도가 올라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반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와 이게 왜 안 좋다는 거야 싶을 정도로 깨끗하긴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왔던 이 클래식카가 76년도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한 30년 정도가 된 차량인데 그런 차량들도 이렇게 세차를 하고 코팅제를 발라두면 이만큼 깨끗해지니까 이 세차를 지금 좀 안 하시는 그런 분들 그 깨끗해지는 거나 맞는데 시작부터 좀 관리를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될 일이 없습니다. 아, 도장비 더 좋은 상태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좀 전하고 싶었던 말은 어쨌든 이렇게 관리를 안 한 차들도 세차를 하면은 이만큼 깨끗해진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지. 맞아요. 애초에 사람 피부도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너 피부 좋다 하면 뭐 피부는 타고나는 거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잘 관리하신 분들 피부 보면 진짜 좋잖아요. 그렇지.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모터쇼 때 왜 특별하게 뭔가 좀 슈퍼카나 하이퍼카를 안 들고 오고 클래식카였냐라고 하면은 올해는 클래식카도 함께 모터쇼에 참여를 합니다. 사실 뭐 자동차 좋아하시는 이 문화를 즐기시는 뭐 유튜버들이랑 몇몇 분들이 함께서 만드는 모터쇼 중 하나예요. 그리고 자산 모터쇼를 하고 계시죠? 매번 그 수익금은 있습니다. 그 입장료가 1,000원부터 10,000원 뭐 자율입니다. 그 돈은 모두 다 항상 기부를 다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모터쇼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방역수칙 철저히 하고 방역업체가 와요. 업체가? 맞아. 진짜 큰 업체가 와서 방역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을 거고 슈퍼카나 하이퍼카 물론 제 차도 그리고 클래식카도 전부 다 진열을 해놓고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타보고 만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모터쇼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는 거 같네 이게. 아구정 시골집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게 도망을 갔으니까 이게 그래도 같은 멤버 아니냐. 멤버 항상 자동차 문화 발전을 위해서 또 대전시 안 해주지만 아무튼 뭐 앞지님이랑 나랑 그리고 골리아님도 계시고 그렇게만 해도 사실 많은 분들 찾아와 주시는 거에 항상 감사하고 저도 사실 모터쇼 하면서 그 차를 타보고 이 차는 사야겠다라는 목표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아 맞아. 근데 그게 어린 친구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대. 아 그렇지. 그래서 어렸을 때 미리 만져보고 타보고 하다가 나중에 성인 돼서 그 어린 친구들이 자동차 문화를 이끌어 갈 수가 있으니까 그 모티브로 올해도 모터쇼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터쇼는 지금 여기 보이는 나 그게 안 보여 지금 비만 보여 미치겠네. 이 날짜와 이 시간과 이 장소에서 모터쇼를 진행하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좀 오셔가지고 모터쇼를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터쇼에서 저희가 알았다고 얘기 좀 하자고. 아니 다이라는데 비우잖아. 이번에 새알라 구독자분들 오시면 저희도 뭐 조그만한 선물들 준비해놓고 몇 개 준비하지? 네 사비로? 내 사비로? 갑자기? 한 4천만 원? 4천만 원? 너 사비로? 나 사비로?
그러고 이거 떼? 콩팥? 그래, 눈도 하나 빼고. 눈은 좀 그렇지 않나? 촬영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번 모터쇼에서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Time, honey. Lots of pretty lies. Drinking up your time now, dressing up your mind in folly. Building up a house, now you're burning it down. 'Cause you're gonna do what you wanna. Running in a mess, hoping for the best. Say you're not afraid of the karma. Always love the sound of things hitting the ground. So don't go telling your mama. Placing all your bets, play it close to the chest. Fire, then you get burned.